모두들 털하입니다. 요거는 저보다는 종범 작가님이 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. 웹툰 작가분들한테는 클리 스튜디오로 만든 파일을 굳이 PSD로 전환을 해서 텍스트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편집 후 요청에 따라서 뭐 PSD를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거나. 근데 그때 텍스트 레이어가 안 살아 있어서 고생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.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. 그 웹툰은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클립 스튜디오 하나만으로도 거의 다 될 정도로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그쵸. 심지어 이제 아이패드에서도 거의 PC 버전이랑 똑같이 구동이 돼서 이제 애플 펜슬을 가지고 웹툰 원고를 100% 하는 사람 나왔어요.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포토샵을 꼭 한 번은 거치게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텍스트 파일 때문입니다. 대사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림 그리면서 대사를 넣고 PSD로 가져오면 대사 레이어가 전부 다 그림 레이어로 바뀌어 있어요. 수정 편집을 못해요.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저게 된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따로 엘프아가 작가님이 만드신 리텍스트라는 글자 복원 스크립트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고 되게 귀찮은 작업이었다고 들었어요. 아, 엘프아가님께서 언제나 큰 도움 주시는데 업계에 이번엔 뭐 이렇게 다행히도 이쪽에서 정식으로 어이구 엘프아가님께서 하셨네? 네. 자기들 정식으로 했습니다. 이렇게. 그렇죠. 그래서 이 PSD를 저장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. 네네. 제가 클립 스튜디오를 써본 적이 정말로 없습니다. 네. 그냥 보기만 많이 봤어요. 아까 뭐 클립 스튜디오에 그림 그릴 거 아니에요? 네네네. 다 그려요. 뭐 스케치도 정말 좋고 그리고 이 펜선 보정 기능이 너무 좋아요. 포토샵에서는 내가 깔끔한 그림체로 그림을 딱 그리면 선이 기본적으로 흔들림이 있습니다. 근데 클립 스튜디오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셀식 채색이나 셀식 그림을 위해서 이 날카롭게 잘 빠지는 펜터치를 하게 되면 각종 보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그 선이 안 예뻐요. 근데 그 기가 막힌 보정 수치를 넣어서 고를 수 있게 해놔가지고 웹툰 그림에 대해 잘 맞는 툴이 됐어요. 다 하고 색칠도 넣고 다 했어요. 거의 모든 종류의 보정도 다 넣었어요. 마지막으로 말풍선을 넣고 말풍선도 엄청 편해요. 클립 스튜디오 그냥 원래 있는 리소스 갖다 넣으면 돼요. 네. 그래 놓고 대사를 막 쓰죠.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스케치업으로 만든 파일하고 잘 맞추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열었어요. 그러면 모든 대사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그림 텍스트 파일로 스페이스가 안 먹히는 그렇죠. 대사를 수정할 수 있는 대사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텍스트 레이어가 아니라 그림 레이어 인셈이 그쵸. 되는 거예요. 그럼 다 깨지는 거죠. 네. 그래서 작가님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편집부에 갈 때 자꾸 PSD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. 이게 되게 그 골치 아프다 힘들죠. 네. 공정이 하나 추가되는 거니까 그죠.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계속 있으셨는데 이제 된 거고요. 이게 된 이유가 네이버 웹툰이랑 셀체스가 기술 제휴를 맺었어요. 야. 그래서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저는 처음에 셀시스의 그 유튜브에서 셀시스가 우리 업데이트 이런 거 할 거예요 라고 공개를 하거든요. 네. 그걸 미리 보고 뭐야 이거 왜 보도자료 안 보내고 다른 걸 보냈지? 하면서 이거 기사를 썼어요. 네네. 근데 이 며칠 뒤에 네이버툰에서 이 보도자료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네이버툰에 협력을 했었지. 네이버툰이 극적 이렇게. 네이버툰이 진짜 기가 막힌 그 개발 인력들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. 업계에 그 탑티어 개발자들 다 네이버 웹툰으로 가 있는 거 아시죠? 굉장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개발자 뽑습니다. 공공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공공명 왕간지. 네. 거기서 진짜 실제로 굉장히 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내가 네이버 웹툰 연재했던 작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솔직히 정말 일 잘하고 있다. 그렇죠. 이게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시는 분들만 클티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모두 쓰시니까 너무 놀라운 거 아세요? 만화경에서는. 네. 모바일 형태로 나의 콘티를 체크할 수 있는 웹툰 뷰어를 만들어서 모두가 쓰게 만들었고요. 네. 네이버 웹툰은 AI 자동 채색 뭐 이런 거 클립 스튜디오 이런 기술 제휴 해가지고 모든 작가에게 다 쓰게 하고 있고 이런 업계가 없어요. 사실 너무 신기해. 나는 이게 다른 데 가면 보통 안 그러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개발 이용을 그 개발 어떤 기술을 우리 쪽 인력들을 위해 쓴단 말이에요 보통은. 근데 업계 전체에 쓰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지. 나는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그 천문학자들 있잖아요. 네네. 보면은 데이터를 다 공유하거든요. 천문학계의 기본적인 그 관행이죠. 네. 일단 우리가 먼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 공개를 해요. 네, 맞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대단하죠. 네. 전 이런 거는 꽤 노블하다.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. 네. 좋습니다. 아무튼 이제 클립 스튜디오인 상태로 그대로 출판사 담당자에게 보내도 되는 기술적인 근거가 생겼다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막 포토샵으로 바꾸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. 그렇죠. 네.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.